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황금 연휴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한가위 계획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합니다. 아, 그냥 무턱대고 충동대로. 무턱대고 충동대로 뭐 비슷한데 그냥 애드립에 강해요. 애드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하거나 뭐 말하거나 즐기거나 해야겠죠. 물론 시골은 내려가야죠. 우리 이제 지리산에. 네. 아, 지리산에서 뱀도 잡아보셨습니까? 아, 저는 근데 뱀을 아주 무서워해서. 네. 옆에서 동무들이 잡는 걸 구경을 해봤는데. 네. 직접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뱀은 뭐 어디 사진 속에서 보더라도 끔찍해요. 네, 한마디로.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닐 텐데. 하여간 끔찍하고. 그래도 지리산에 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았죠.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도 많이 죽어 있고 풀숲에서 뛰어나와서 놀라게 하기도 하고. 아이고. 또 집궂은 아이들은 그걸 꼬리를 잡아서 빙빙 돌리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 예. 아유, 좋은 명절 앞두고 뱀 얘기를 해서 좀 소름 끼칩니다만은. 예. 네, 무슨 사연이 있어요? 뱀 얘기를 꺼내시고? 아니, 지리산 하니까 뱀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 지리산 뱀입니까? 반달곰도 있고. 어. 뭐, 멋진 계곡도 있고. 아, 뱀 사골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그 뱀 사골은 아마 그 뱀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비암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비암사요? 네. 날빛자에다가 바이암자 써서 아~ 바위들이 많은 곳에 어떤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유리한 게 맞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속설에 따르면은 하얀 뱀, 백사라 그러죠. 네. 네, 하얀 뱀이 살았다고 해서 뱀사골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뱀은 우리 전통 신앙이나 세속적인 민간 신앙에서는 네. 길한 동물이죠. 장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집을 지켜주는 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윤은길 선생이 쓴 장마라는 소설을 보면은 외가와 친가의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뱀 아닙니까? 아, 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끔찍합니다. 소름 끼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이런 엉뚱한 얘기 끝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햇살에 어울리는 책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오늘 읽는 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아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또 책을 골라놨다가 접는 경우도 많고 난이도 문제도 있으니까요. 또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시사적인 것과 연결시키기도 하다 보면은 골라놨다가는 옆으로 치워놓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가을 핑계대고 우리 딸내미 공부방에 있던 그 책 한 권 꺼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일을 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수님 정도의 교양이 돼야 이 코너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예. 이완비 기자랑 김 프로랑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혼자 잘 놀아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예예. 예, 예. 아 따님이 읽으신 책이겠군요. 그럼 이 책이. 네. 아빠는 어려운 책만 읽으니까 이런 책은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관심 없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읽은 책은 많고 그런데요. 여기 이 신경님 선생님이 직접 고르신 마음편에 그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네. 제목이 뭉클입니다. 뭉클. 네, 뭉클하다 할 때 우리말 중에 참 의미가 깊은 말들이 많은데 이 뭉클하다 그렇죠. 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거 번역이 불가능한 우리 고유어일 겁니다. 글을 볼 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님 선생이 이상부터 시작해서 손석희까지 네. 40명의 글을 골라놓은 표지 디자인도 참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예. 먼저 손석희 앵커 글이 앞쪽에 실려있네요. 네. 햇빛에 대한 기억이라는 짤막한 글인데요. 예. 손 앵커는 글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글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예예. 이 햇빛에 대한 기억을 보니까 이 솜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글솜씨라는 것은 테크닉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모습들을 기억이든 상상이든 일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길어 올리는 게 좋은 글의 목표겠죠. 또 성찰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요. 예. 시간들이 아주 빛나는 지점, 거기에 글이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기 빛에 대한 기억 세 가지를 이렇게 펼쳐놓는데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2살의 초겨울이었으리라. 한옥짐은 벌써부터 추웠다. 난로를 미처 들여놓지 않은 마룻바닥은 시리도록 찬 것이어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넌방에서 다시 안방으로 우리 형제들은 발끝으로 동동거리며 다니곤 했다. 그 겨울의 어느 날 아침 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햇빛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었다. 그날 햇빛은 날과 바랜 창호지에 요가되어 우리들 건넌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온기를 위해 깔아놓은 자주색 이불 위로 감싸듯 머물러 있던 그 햇빛의 단아함. 나는 한동안을 그 앞에 서서 까닭을 알 수 없는 우울함을 내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었다. 햇빛과도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 밝음으로 또한 감내할 수 있는 우울함으로. 그것이 나의 어릴 적 소망이었다.
중간쯤에 와 되돌아본 나의 삶이 내가 소망했던 것과는 이만치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 해도 나는 내 바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겨우 세상에 눈을 뜬 내게 한 번쯤의 관대함은 가능하지 않을까. 삶이란 것이 늘 밝은 것도 견뎌낼 만큼의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내 절반의 삶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관대함이 이 훗날에도 또 가능하리라 믿는 것은 아니다. 늦깎이 삶에 대한 치열함으로 나는 어릴 적 햇빛에 대한 기억에서 얻은 소망을 지켜야만 할 것 같다. 네, 짤막한 글인데 아주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햇빛이 밝음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햇빛은 늘 어둠도 거느리기 마련이죠. 예. 빛과 어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아주 깔끔한 산문이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이 글을 맨 먼저 고른 이유는 앞에 실려있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촛불 시위 과정에서 예. 손석기 앵커를 비롯한 언론사가 한 역할이 만만치가 않죠. 그 과정을 견디게 해준 게 이런 자신의 깊은 성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우리 김 PD도 그럴 테고요. 제가 칭찬을 좀 인색하긴 하지만 우리 김 PD 그걸 참 잘 써요. 아이고. 놀라울 정도로. 네.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유, 별 말씀. 보수를 지켜라 이런 것도 좋지만 예. 김 PD도 이제 이런 자신의 기억, 일상들이 깊이 드러나는 자신의 글만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용기가 되는 게요. 저 따위의 경험을 담은 책을 누가 읽어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소한 독자 한 명은 생겼군요. 아, 그럼요. 뭐 유명 인사의 글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글을 이제 갓 배운 할머니들이 쓴 짤막한 그 동시나 예. 짤막한 글들의 그 감동은 대단하죠. 그 삶의 이력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실한 글들을 보면은 배운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그 산문들은 대개의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기억들이나 또는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상상들이 결합해서 나를 비추곤 하죠. 예. 이 책에 실려있는 글 중에서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을과 관련해서인데요. 최서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한국 문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실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탈출기, 홍염 등등으로 식민지 시대 때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을 그린 작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최서해가 쓴 가을의 마음이라는 긴 산문이 하나 있네요. 그중에 이 벌레 소리에 관련된 구절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벌레 소리가 부쩍 많이 들리죠. 불을 끄고 있으면 더욱 귀에 자욱하게 들립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벌레 소리도 그처럼 벌레를 따라 고저장단이 다르거니와 듣는 사람도 사람을 따라 그처럼 감상이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그 밖에도 또한 장소를 따라 다른 소리도 있거니와 같은 소리건만 달리 들리는 것도 많이 있다. 산에서 듣는 맛이 다르고 들에서 듣는 맛이 다르다. 같은 여치, 스르라미, 귀뚜라미 등의 소리건만 옛날 심산에서 듣던 맛과 지금 이렇게 도해지 한 구퉁이에서 듣는 맛은 결코 같지 않다. 고요한 심곡에 반향을 일으키던 벌레 소리는 소연하면서도 조화가 잘 되어 잠긴 맛이 있고 맑고 차면서도 어디라 없이 그윽한 기분이 흘렀었다. 맑은 호수물가의 고요한 달밤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풀리는 정서가 오령된 누에의 시를 토하듯이 일사불란의 느낌을 주고 맑아지는 마음은 그윽한 속에서 영원히 무슨 미더운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쾌락이 있었다. 그러나 도해지한 구퉁이에서 요사이 매일 듣는 온갖 벌레 소리에는 그러한 정취가 퍽 희박하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벌레 소리도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들었던 벌레 소리와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한밤중에 듣는 벌레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예. 뭐 우울하기도 하고요. 쓸쓸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리움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최서에는 그 옛날에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 쓰르라미 소리, 여치 소리를 떠올립니다. 우리 김피디 아파트에서도 들리나요? 그 풀벌레 소리가? 아, 그럼요. 뒤가 그 법화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주 요란하게 들리겠네요. 한번 그런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 트럼프와 북에서 주고받는 말폭탄들, 그리고 정아무개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자한당 사람들이 내뱉는 저 지저분한 언어들, 그 언어들을 이런 글들로 씻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저 뒤쪽에 보니까 이효석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아, 식민지대 작가죠.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매물꽃 필 무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말고도 아주 아름다운 소설들 또는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발표한 그런 소설가입니다. 여기 아내가 죽은 모양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쓴 글 한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뭔가 소멸되는, 사라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예.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고백하는 이효석의 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내를 잃은 지 석 달에 비 오는 날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비는 사람의 마음을 모방하려는 것이다. 마음속에 비가 오듯 비도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적시고 속으로 깊이 베어든다. 눈물 뒤에 슬픔은 한층 깊고 날카롭게 속으로 파고든다. 인생은 쓸쓸한 것, 깊고 쓸쓸한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가장 행복스러운 순간에도 느껴왔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 이 생각은 더욱 처량하게 마음속에 뿌리박히게 되었다. 인생은 정작은 쓸쓸한 것이니라. 깊고 외로운 것이니라. 그러나 어쩌는 수 없는 노릇이다. 그저 그러라는 마련이니까. 마음의 마지막 다다람이 슬픔인가 보다. 날이 맞도록 슬픔을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노라면 별 수 없이 나중에는 바닥이 넝마같이 가라앉고야만 한다. 저으면 일어났다가 오래되면 다시 가라앉는다. 결국은 영혼이 바닥에 남는다. 마치 지나지 않은 정감의 원소인 듯이도. 네. 이렇게 이어지는 슬픔과 쓸쓸함과 고독이 깊게 배어있는 1941년에 쓴 산문이네요. 네. 네. 이런 산문집들 하나씩 골라서 읽으시면서 이 가을 지나치게 쓸쓸하지 않게, 지나치게 고독하지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뭐 넉넉한 달달한 그런 작품 소개해 주셨는데, 늘 접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작품 참 듣기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네. 오랜만에 달달한 글 소개해 드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쇼윈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슈엔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 플러스 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교수님의 이 시간을 듣고 시를 재발견해서 시집을 처음 사봤다, 생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교수님, 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초보들을 위한 입문용 시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시는 많이 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시집들 한 권씩 골라서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자신의 삶의 풍경과 이렇게 맞대놓고 상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열심히 읽는 것이 정도다라는 말씀 새겨들으면서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몇 번에 걸쳐서 북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은 리만근이 사진을 찍고 안혜룡이 글을 쓴 북녘 일상의 풍경이라는 사진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김용민 브리핑 오늘 읽는 책을 시작한 이후 사진집은 처음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한 장의 사진이 수십 페이지의 글보다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이 사진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그 리만근 씨가 북한에 머물면서 찍은 사진을 한 200장 넘게 수록해 놨습니다. 예. 북녘의 풍경이 정말 아릿하게 와닿습니다. 뭐 사람 곳이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글쎄요, 우리 옆 동네여서 그런지 또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네요. 왜 오래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석영 선생이 쓴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책 제목이 의미하듯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걸로 봤었죠. 도깨비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만 상상을 했었죠. 사람 사는 거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다 일상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사랑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기 마련이고 또 먹는 거 가지고 다투는 삶들 이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 고른 이유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시선이 고착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진첩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직접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훨씬 좋을 텐데 야, 예. 보이지 않는 라디오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어디서 구하셔서 뭐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책을 펼치면 이런 글이 짤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사진에 담겨 있는 북한의 사람들은 비록 어렵게 살고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정스럽게 다가오는 우리 고향의 이웃들이었다. 비록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작업이긴 하지만 나의 사진에는 꾸며지지 않은 북한의 일상이 재현되어 있다. 이 사진집이 남과 북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서로 함께하기 위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네. 이렇게 사진작가가 쓰는데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제한된 정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획일적인 사진들만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광장에서 행진하는 군인들, 무기를 전시하는 모습들, 그리고 대군중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익숙한데 사람 사는 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사진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표지에 할아버지가 풀을 등에 쥐고 하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의 제목이 저 뒤에 보면은 연로보장이라고 돼 있네요. 네. 연로보장은 정년퇴직인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야트막한 산이 보이고 뒤로 그리고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로 보장한 노인이 염소와 함께 풀을 베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없이 평화롭고 서정적인 북한의 농촌 풍경처럼 다가오지만 이 풍경 안에는 절절함이 숨어 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염소는 귀중한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소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염소는 개인도 키워 젖을 따서 먹거나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는 담담한 해설이 실려 있고
2002년 함경남도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실린 사진들 대부분이 1997년부터 2003년 무렵까지 남북이 그나마 좀 화해 국면일 때 그리고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함경남도에 제한돼 있어서 북한의 전모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농촌과 소도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들의 일상들을 정말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눈에 딱 들어온 게 우리 김 PD는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가서 그 소나무 낙엽을 긁어다가 땔감으로 썼어요. 지금 뭐 산에 가면은 이런 소나무 이파리들이 다 쌓여 있죠. 그 솔잎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떨어진 솔잎들을 갈퀴로 긁어다가 꺾어서 짐을 지고 내려와서 쌓아놓고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겨울나기 뗄감이란 제목 아래 두 남자가 자기 몸피의 두 배쯤 돼 보이는 가리나무, 솔잎을 뗄감을 등에 지고 가는 풍경이 있는데 제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제 어릴 때 제 누이들하고 산에 나무라러 가면은 누이들은 아주 크게 나무찜을 묶고 저한테는 이게 베개만하게 묶어서 제 등에 짊어지고 내려오곤 했는데 그 시절이 정말 아리게 떠오르네요. 이런 걸 어떤 추억처럼 오래된 과거를 소비하는 수준에 멈출 게 아니라 땔감 때문에 고생하는 북녘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마다 아주 담백한 담담한 어조로 해설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장작이나 석탄을 사서 연탄을 찍어 밥을 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소나무 낙엽을 긁어모으고 고추대, 강낭집 등의 농작물, 부산물이나 불에 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모아놓아야 혹독한 추위를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힐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소개해 드릴게요. 예. 피수확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김 PD 피 아십니까? 피. 그 곡식. 네. 오래전에 신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피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논에 피가 있으면 다 뽑아내잖아요. 예예. 피살이라고 해서. 근데 북녘에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들이는 농수로 있죠. 예. 농수로에 피를 뿌려서 그걸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이나 이 농수로에 자란 피를 수확해서 그걸 식용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뭐 피죽을 끓여 먹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식민지 시대 때나 있었을 법한 풍경들이 이 사진에 우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낙네 둘이 피의 대가리를 잘라 수확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이네요. 예. 가난했던 우리 그 60, 70년대 풍경들, 멀리는 식민지 시대의 풍경들까지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데이트하는 남녀를 찍은 사진도 있어요. 농촌의 송아지와 함께 도시풍의 남녀가 손을 잡고 산을 바라보면서 데이트하는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성에 우리 학생들과 문학기행을 갔을 때 개성 시내를 통과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오래된 아파트, 금방이라도 만지면 부서질 듯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다 허물어져 가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카 집이라는 긴 줄로 늘어선 다세대 주택 비슷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처마 밑에 메주를 달아놓은 풍경도 그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북한에 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북한의 현실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북한 권력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혹독한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북한 인민들의 삶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이런 북한의 모두를 파괴하겠다.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아니 세계 최강대국이 테러 집단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솔직한 편이죠. 제가 알기에 미국은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조작해서 무력을 행사했고요. 공공연하게 더 대규모의 테러를 자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란, 이라크는 물론이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없는 전쟁도 만들어내고 없는 공포도 조작해내는 게 미국의 이른바 매파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군산 복합체들의 그 전략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민중들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마 미국의 대외 세계 전략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고립시켜 놓으니까 네. 어떻게 움치고 뛸 재주가 있겠습니까? 자력갱생이니 뭐니 하지만 정말 그 일상들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도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북한 권력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인 대북 고립 정책이 더욱 이렇게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건 사진을 해설해 놓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나 북한 말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요. 네. 북한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북한어들을 아주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검문소를 차단소라고 하거나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거나 그리고 보험 못자리를 냉상 목판이라고 하거나 북한어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검문소에 서 있는 우리가 스톱이라고 쓰잖아요. 예. 여기에는 푯말이 섯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사진 한 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북한어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좀 아리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슬프게 와닿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뒤적여보시면서 북한의 현실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서 이해의 길이 좀 넓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현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예. 자, 교수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이미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테사 모리스 스즈키라는 일본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역사학자가 쓴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입니다. 아, 북한 근현대사.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북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사실은 뭐 그냥 생무시해 왔던 북한의 근현대사 속에서 남북관계의 그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요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김 PD가 먼저 이 책을 읽으셔야겠네요. 아, 글쎄 말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호주 분이 북한 근현대사를 썼어요? 네, 이 태사 모리스 스즈키 선생은 네. 일본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학자인데요. 오랫동안 러시아 역사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역사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 아시아 관련 네트워크를 이끌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예. 글도 아주 잘 쓰고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의 과거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고요.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그리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라는 아주 논쟁적인 책도 있습니다. 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은 제목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만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역사 그러면은 현대사, 근대사 이러면 좀 무미건조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책은 기행문과 전기 그리고 역사, 문학이 결합된 정말 빛나는 책입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예. 이 책은 에밀리 캠프라는 1910년을 전후해서 중국과 이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여행가의 기행을 따라가면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에밀리 캠프라는 저명한 여행가가 있는데요. 예. 이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과 아시아 곳곳 특히 조선을 여행하면서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이 문헌들을 남겼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조선의 얼굴이라는 책으로 일부가 번역됐는데요. 원래는 만주, 조선,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의 얼굴이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예. 근대 전환기를 대표하는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사 모리스 스즈키는 이 에밀리 캠프의 길을 따라서 저 북쪽 하얼빈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춘, 그리고 이 선양, 단둥, 그리고 평양에서 개성과 도라산, 서울, 부산, 거제도, 그리고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예. 쭉 이어지는 여로를 밟습니다. 원 제목은 금강산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중국과 한국을 가로지르는 100년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기의 형식을 빈 역사의 재구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는 북한의 모습을 안 보셨겠지만은 제가 본 북한의 모습하고 많이 겹치기도 해요. 몇 군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상적인 구절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산들은 거의 민둥산이거나 일부는 꽃이 핀 작은 떨기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몇 년 동안 겪은 절망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황폐화된 풍경이었다. 그저 여기저기 눈에 띄는 진녹색의 소나무들만이 숲을 다시 살리려는 최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흰색 해오라기들이 논의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는 놀랍게도 큰 뿔이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쟁기질된 밭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1990년대의 기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작년엔 수확이 좋았다고들 하지만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고도 금욕적인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몸집이 잡고 가냘팠으며 젊은 사람들은 몇 년간 이어진 굶주림 때문에 발육이 부진해 키가 크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서 모내기를 거들며 일하고 있었다. 나는 논둑에서 빵 한 덩어리를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있는 수척한 얼굴의 어린 소년을 보았다. 길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간 곳에서는 밝은 노란색 카디건을 걸친 한 여인이 기차를 향해 유쾌하게 손을 흔들었다. 반면 근처에 어떤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지 철길 옆 흙먼지 길에 나뒹구고 있는 바퀴와 핸들을 끌어모아 힘겹게 다시 맞추고 있었다. 네, 맛보기만 보여드렸는데도 이 책을 쓴 태사 모리스 스즈키 선생의 문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예. 북한의 황량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면서 이 역사적 사실을 겹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고통스러운 삶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100년 전 과거
캠프가 여행했던 그리고 캠프의 눈에 비쳤던 조선의 모습과 100년 후인 2009년과 10년쯤인 것 같아요. 2008년 요 무렵에 북한을 여행하면서 북한의 곳곳을 다시 그려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이 구절을 보면은 북쪽의 아이들과 남쪽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이는데요. 보겠습니다. 휴전선 남쪽의 한국 아이들은 대개 서양인이 나타나면 어떤 영어 구절이든 생각나는 대로 열렬히 외치며 반응을 보인다. 남한의 불국사에서 한 번은 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내게 달려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I love you라고 말을 걸어온 적도 있다. 북한 어린이들은 특별히 훈련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얼굴을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되고 모호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면 무뚝뚝한 표정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뀐다. 높이 솟은 소나무 밑동에 설치한 휴대용 녹음기 음악에 맞춰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다. 어른들은 리듬에 맞추어 우아하고 아름답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되는 대로 몸을 아래 위로 흔들며 장난스럽게 서로 부딪히거나 무리해서 빠져나와 나무 틈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북한 소년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어떤 친구 얘기를 들으면은 북한 사람들이 춤을 참기 좋아한대요. 어디 가든 춤을 추고 그리고 손님들이 있으면은 함께 춤추자고 권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풍습들 정들이 많이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제3자의 비판적 거리를 두고서 남한과 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남한은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북한은 대신에 물자 부족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들도 여실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북한 붕괴 관련해서 몇 구절 이 학자의 아주 예리한 통찰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1970년대에 남한을 처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 무렵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두 장면을 겹쳐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북한에 대한 나의 감정은 박정희 시절에 남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바로 정권의 본성에 느끼는 절망감과 좁은 공간에 갇혀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채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나라의 땅을 밟아야 하는가, 밟지 말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열린 눈과 마음으로 여행하다 보면 내 여행이 독재를 에워싸고 있는 벽에 균열을 내고 외부 세계와 소통을 차단하고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쌍방의 비인간화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만일 우리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국가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갈라진 틈 사이로라도 엿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장 억압적인 사회를 에워싼 복잡한 문제와 모순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너무도 쉽사리 마음속 이미지로 불량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회의 매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아니하고도 단순한 거의 틀림없이 잘못된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한 게 이 지점입니다. 예. 여행자의 눈으로 북한과 남한을 보면서 남한과 북한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낙차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예. 북한이라는 폐쇄된 왕국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불량 국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행자의 눈으로 계속 그 벽의 균열을 조금씩 낸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여행자의 힘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네. 그거야말로 얼마나 위험한지 학자는 그 역사가의 아주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벽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의 붕괴는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무력 충돌로 장벽이 붕괴된다면 전 세계에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남한이 대규모로 북한을 흡수할 경우에는
중국을 대단히 놀라게 만들어 동북아의 두 이웃나라 사이에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반대로 요즘 들어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질 것이다. 1910년 캠프가 이 38선을 원만히 넘어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시아는 그 미래가 갈등이나 화합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 수 있는 분수령에 서 있다. 한쪽 세력이 지배하게 될지 여러 세력이 협력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이 휴전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네, 이 통찰력이 대단히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 캠프가 여행했던 100년 전에도 동북아시아, 만주와 조선은 세계의 열강들이 부딪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죠. 그때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서 또는 열강의 아주 악랄한 침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이하게 북한을 악마로 규정하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무력으로 흡수통합을 지향한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 테사 모리스 수즈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반도 민족공동체의 앞날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고 군축을 생각하고 공존을 생각하겠죠. 네, 그런 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막 핵을 들여오자,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가자, 한 3, 4일만 참자, 이지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참수한다거나 타격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 테사 모리스 수즈키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야 하고 어떻게든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지 냉소나 무관심만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테사 모리스 수즈키가 전망을 제시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냉소적 혐오감은 무관심의 좋은 핑계다.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인도주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럴싸한 변명거리가 된다. 구호의 손길이 계속 말라가고 국경이 폐쇄된 채로 북한 정권이 점점 깊은 위기로 가라앉게 된다면 돌 깨는 인부들과 감 농장의 농부들과 시중호의 어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일 체제가 내부적으로 붕괴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부풀 대로 부풀어 너무도 절망적인 이 빈곤국을 제거하는 과업을 곧 분명하게 떠안게 될 그 과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폐쇄적인 체제를 무시하고 또는 냉소적인 혐오감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인도적인 약품 지원 뭐 800만 달러인가를 두고서도 논란이 많았죠. 이런 게 계속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야 조금씩이라도 남북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테사 모리스 수즈키는 얘기합니다. 그런 지원들이 메말라 간다면 관계 자체가 메말라가고 그건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뿐만 아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도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이고요. 또 의무 할당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늦게 바랬다고 괘씸하다고 이걸 연계시켜서 하는 태도 참 한심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민족 공동체 앞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할 때는 핵 실험도 있었음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럼에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해온 지배 세력들의 저항에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책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 테사 모리스 수즈키가 쓴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958년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한반도의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온 작가 남정현의 소설집 편지 한 통 함께 하고자 합니다. 50년대에 활동하셨다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85 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오셨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1965년에 발표한 분지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똥덩어리 땅이라는 뜻에. 예. 그리고 이 작품으로 필화 사건에 연루돼서. 예. 고통을 치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75년에는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편지 한 통. 미 제국주의의 전상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예. 여기엔 세 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분지와 함께 신사고, 그리고 표제작인 편지 한 통, 미 제국주의 전상서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미 제국주의 전상서를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소설의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아. 국가보안법을 의인화해서 미 제국주의의 편지를 쓰는 형태입니다. 아, 그 국가보안법이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뭐 친일, 친미, 친독재 세력이 기대는 뭐랄까요, 법적 근거라면 근거고 또는 흉기라면 흉기겠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잘 아시다시피 식민지 시대에는 치안유지법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예. 치안유지법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사상가들 또는 뭐 문학자들을 감금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억압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각과 철학을 통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방된 이후에도 이 소설이 아주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그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했던 국가보안법이. 예. 해방 이후에 다시 친일 세력들의 부활한 친미 세력에게 빌붙어서 또 다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그 부활의 뒷배가 바로 미제국주의라는 게 소설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미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제국주의 쪽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보안법에 기댄 기득권 세력들, 친일, 친미, 친독재 세력들이 어떻게 항의를 할까요? 풍자를 통해서 장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몇 구절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 제국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보안법의 편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아, 네 제국주의 당신.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선 그 누가 뭐라든 나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영원한 어버이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1945년의 어느 날이었죠. 지구 전체를 단숨에 삼킬 수도 있다는 그 으시시한 핵무기. 당신이 만든 그 핵무기를 그것도 단 두 발만을 가지고 일본 천지가 다 불바다 속에 잠기나 싶게 불지옥을 만들었던 당신. 그때 바로 눈앞에서 천리 만리나 치솟는가 싶던 그 광란의 불기둥 밑에서 속절없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던 나를 얼른 구해준 당사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셨던가요? 기적.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예수님의 부활의 버금가는 그런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당신은 틀림없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만 당신의 한 줌의 진흙보다 다루기가 훨씬 더 불리한 한 줌의 재를 가지고 여발한 듯이 나, 즉 일국의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의 한 거창한 생명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풍자가 번뜩이는데 대단 읽기가 우스우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의 이 뒷배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작가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국가보안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만들어져서 1980년에 방공법하고 합쳐지죠. 예.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김 PD가 말씀하신 대로 사상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온갖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온갖 반체제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금하고 학대했었죠. 이 국가보안법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우리 현대사의 한 장면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이 국가보안법 이런 신비한 생명체를 탄생시킨 미국의 역사,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학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제국주의께서 주님이나 다름없는 미제국주의께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면 이래요. 예. 난데없이 그것들과 평화협정이라니요. 그것들이란 북한 빨갱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억울하고 분한 것이 모두 화가 되어 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솟구치는 느낌이니까요. 그래 그런가 당신에겐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 속마음 같아선 당장 당신의 멱살이라도 꽉 잡고 한번 다부지게 따져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뭐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아니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인 북쪽이 그 빨갱이 패들과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아니 당신 미쳤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말이지 빨갱이 그것들과 당신이 평화협정을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결국엔 그것들과 친하게 지내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저 호시탐탐 남침만을 노리는 그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인 빨갱이 그것들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당신의 처지는 어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은 평화협정을 바라지 않죠.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미국 쪽에서는 우리 작가의 판단에 따르면 미 제국주의는 너 죽고 나 죽는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 2011년에 쓰여진 작품인데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상정하고 쓴 소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동시에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벌였다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평화협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보안법은 못 견디게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저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적대적 공생체계에 기생해온 우리 친일, 친미, 친독재 세력들, 지금 부패 세력들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데에서 항의하면서 하는 우리 국가보안법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넷, 지금 그 말씀 정말이십니까? 이제 겨우 실토를 하시는군요.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터놓고 노골적으로 당신한테 방귀를 들고 대드는 것들은 북쪽의 그것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에게 핵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미사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신과 비교하면 다 세발의 피가 아닌가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것들 당장 해치워야 합니다. 그것들 그냥 두면 틀림없이 당신한테 대재앙이 닥칩니다. 아니, 이미 닥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니 뭐니 하는 것이 바로 그 대재앙의 시작이 아닌가요? 어서 그 당신의 대결단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급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가보안법이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제국주의, 어버이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전쟁을 하려는 것은 나 살고 너 죽이는 전쟁이지 너 죽고 나 죽는 전쟁 하지 못한다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내 참이 아니라 너 이놈 내가 누구냐. 너는 물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세계 제일 강자 아니냐. 그러한 내가 말이다. 그것들을 반세기 이상이나 꽁꽁 묶어놓고 이때 그것들은 북한을 얘기합니다. 숨통을 조이고 또 조이고 했는데도 아 그것들이 죽기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팔팔한 모습으로 평화냐 전쟁이냐 하면서 나에게 주먹을 흔든다면 그게 어디 보통 그냥 생명체냐. 괴물이 아니면 슈퍼맨이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고민을 정말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김PD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예. 뭐 선제 타격을 하니 뭐 참수작전을 벌이니 어쩌니 하지만 우리 남정현 선생의 소설에 따르면 아마 평화협정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세력들을 어떻게 이제 처치할 것인지가 그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이 읽어드리면은 너무 스포일러가 많을 것 같아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미친놈, 너 죽고 나 죽을 전쟁을 내가 왜 한단 말이냐. 내 평생에 그런 전쟁이 없었다. 이놈아, 항신 너 죽고 나 살자였다. 알았니? 너 죽고 나 살자였단 말이야. 아, 이놈아, 그런데 적대관계 사이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전쟁이 영 어렵게 되었다면 넌 어떻게 하겠니? 그렇다고 너 살고 나 죽자식의 전쟁은 절대 선택할 수 없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은 뻔하지 않느냐 이 말이다. 이 뻔한 길이라는 게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길은 아니겠죠. 여기 미제국주의께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60페이지가 좀 넘는 소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남북한의 긴장 상태 그리고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소설적 통찰력으로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이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면은 그 이면에 있는 미국과 광대국의 역할, 그들의 국제 역학관계 등등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헤아리는 과정에 남정현 선생의 이 소설이 하나의 그 안내판 또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평화협정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 상당히 안도감을 주네요. 뭐, 온갖 위기설이 난무하는 때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미국도, 여기서 뭐 전쟁을 더 크게 벌여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빠질 것을 염려하느니, 적당히 긴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평화협정 카드를 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 아주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동양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콕자는 너무 안이한 현실인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몇 분들 얘기 들어보거나 제가 참조하고 있는 알량한 정보에 따르면 극한적인 대립 상황 또는 뭐 전쟁 상황으로 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핵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두면은 이런 모험을 무릅쓸 리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가 그야말로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주가를 잔뜩 올려놓고 그 위기를 해결했다고 짠 하고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소설에 얘기하는 국가보안법 세력들의 행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술핵을 구걸하러 가는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몸부림을 칠지
우리는 주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이 든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준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가 있는 금요일, 시가 있는 명절 시작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가을 날씨가 환할수록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위에서 소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떠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 둘씩 떠나네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이고.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납니다. 네. 또 명절이면은 뭐 이 세상을 버린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의 일이 이제 끝나서 환한 하늘을 보니까 자꾸만 뭔지 모르게 뭔가 센치해지고, 센치해진단 말 혹시 아세요? 센치멘탈 할 때 센치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제 감상적이 되고 그렇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앨범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산울림 11집이 눈에 띄었어요. 예. 산울림 아시죠? 어, 잘 알죠? 매일 아침 SBS에서 김창완 선생 뵙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유, 부럽습니다. 아, 네, 김 PD 부러운 점 별로 없는데 그건 정말 좀 부럽네요. 예. 그냥 뭐 똑같으세요. 저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시고. 아, 그래요. 작년 겨울에
우리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래 노란 리본으로도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기도 하죠. 아, 예. 밴드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냈는데 그리고 11집이 있어요. 11집에 사이드 A, 사이드 1을 보면은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다가 또 대낮부터 우리 동네 형이 담가준 오미자주를 한잔 마시다가 이래저래 좀 센티멘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시가 이 황동규 선생의 풍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풍장은 바람에 장례를 지낸다는 말이잖아요. 아, 혹시 그 장례 형태가 일단 화장을 한 다음 바람에 유골이 날려가게 하는 뭐 그런 풍장입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데 세계 문화마다 이 장례 풍속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남은 몸을 다 물고 올라가게 하는 그 조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에 뛰어보는 수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묻는 그 장례가 익숙한데 예. 풍장은 그대로 두고 바람에 다 쓸려가기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풍장이라는 시집을 떠올렸어요.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황동규 시인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일단은 한국 문학사의 우뚝한 보물인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아드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나는 밭길을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부터 꽃의 고요 등등 명시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펼치면은 풍장을 위하여라는 시인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결국 죽음과 삶의 황홀은 한 가지의 핀 꽃이다. 죽음이 없이 삶의 황홀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죽지 않는 꽃은 가화인 것이다. 가짜 꽃, 그러니까 조화란 뜻이겠죠. 예. 그리고 삶의 황홀이 없다면 죽음을 맞아 끝나는 삶, 그 삶의 끝남이 무슨 의미를 지닌단 말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집에는 풍장이라는 제목의 연작시 70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풍장 1 먼저 읽어드리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튀기는 씨들을 우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수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방으로 묘사된 관이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하나하나 다 풀고 바람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바람 속에서 모든 영혼과 몸이 놀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쓸쓸하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명절 앞두고 죽음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시그널이잖아요. 늘 그렇듯이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죽음이 없으면 삶의 황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건너뛰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아픈 상처든 뭐든 그거 하나의 죽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죽음을 넘지 않은 새로운 삶이나 생명은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작은 생명들, 사소하게 보이는 하나의 몸짓에서 삶의 황홀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시집에 실려있는 작품 중에 두 편만 소개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 달개비꽃 보신 적 있죠? 달개비꽃이요. 달개비는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 파랑 잎사귀에 보랏빛 꽃이 피는 달개비꽃
입체해서 삶의 황홀을 보는 시 하나 보겠습니다. 예. 풍장 58입니다. 이거 58번째 풍장 달개비와 관련된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달개비 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꽃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이 세상 어느 코끼리 이보다도 하얗고 이쁘게 끝이 살짝 말린 수술 둘이 상아처럼 뻗쳐 있다. 흔들리면 나비의 턱 더듬이 같은 수술. 그 하나에는 작디작은 이슬 한 방울이 달려있다. 혼처럼 박혀있는 진노란 암술. 그 뒤로 세상 어느 나비보다도 파란 나비. 금방 손끝에서 날 것 같다. 그래, 그 흔한 달개비꽃 하나가 이 세상 모든 꽃들의 감촉을. 상아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풀잎 끝에서 꼭 한 바퀴 구르고 사라진다. 네, 이런 시입니다. 눈에 선하지요. 달개비 꽃이 뭉텅이 피어있는 꽃밭 아닌 꽃밭에 앉아서 수술, 암술 들여다보면서 코끼리 이빨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비의 턱 더듬이도 생각하면서 또 그 끝에 뒹구는 물방울도 생각하면서 생명의 환희 또는 신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또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황동규 시인의 풍장을 보면서 그런 그 감각은 더욱더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하루살이를 노래한 시인데요. 예, 예. 풍장 63번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하루살이야 뭐 하루 살고 다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루살이의 몸짓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시인은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루살이 하나 가물가물 내려온다. 길을 잃었는가? 생각에 잡혔는가? 발 헛디뎠는가? 혼자 헛것처럼 가물가물 돌며 내려온다. 하루살이 떨어져 점 위로 풀잎 한 장 가벼이 날려온다. 혈관 알맞게 마른 풀잎 한 장 날려온다. 풀잎이여 하루살이의 얼굴을 덮어다오. 그의 귀와 귀 사이를 덮어다오. 그의 죄그만 입술과 입술 사이에 숨을 덮어다오. 그의 삶의 느낌을 덮어다오. 이 하루살이를 덮어다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뭐 인생이 길게 보면은 어쩌면 하루살이인지도 모르죠. 달개비꽃이나 하루살이나 우리 삶의 하나하나의 흔적들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죽음을 통해서 삶이 더 황홀하게 빛나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책을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도. 예. 그리고 시사 브리핑이어서 이렇게 센티멘탈한 책들이나 이런 시들들은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제 감정에 취해서 풍장이라는 시집에 기대서 죽음과 삶의 거리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 때 이 성묘를 가면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모든 명절이라는 게 특히 추석이라는 게 조상을 찾아보는 날이기도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코스모스의 이 몸짓도 함께 떠올리는 그런 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어서 삶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풍장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뭐 한 문장도 같은 문장이 없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을에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예. 네, 황동규 시인이 그 사물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도 보여주고 되는 지성적인 언어로 이 삶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70, 80년대에는 억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서정적으로 억압에 저항하는 시들을 쓰기도 했죠. 예. 우리 시사에 아주 정말 빛나는 시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햇빛과 함께 놀다가 이 오미자 주도 잠깐 맛보다가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베란다 앞에 배롱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예. 그 배롱나무 꽃이 하나 둘 지고 있는 풍경을 보면서 제가 기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추석 삼아 뭐 시라고는 할 수도 없고요. 제가 기적인 짤막한 글 하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석 뭐 선물이라면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창작 씨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씨 기대가 됩니다. 예. 부끄러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을 쉼표 눈물입니다. 예. 가을 눈물.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라고 가만가만 노래하는 황동규의 풍장을 읽다가 더벅머리 동네 형이 정성스레 담가준 오미자준을 한잔 마시다가 문득 생각나 산울림 11집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를 듣다가 엊그제 만난 듯 눈에 선한 풍경소리에 애달픈 웃음을 생각하다가 쓸쓸히 생각하다가 모든 게 꿈인 것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마지막 꽃잎 간신히 붙들고 있는 베란다 배롱나무에 빌다가 간절히 빌다가 이런 식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예. 에, 뭐 아마추어 간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읽은 명절, 환한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요즘 그 맑은 하늘처럼 환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교수님, 추석 연휴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괜찮은 소설책 한 권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죠. 제가 다음 주쯤에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제가 요즘에 푹 빠져서 있는 독일의 작가가 있습니다. 예. 이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며칠 동안 비몽과 사몽 사이를 오가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예. 제발트란 작가가 쓰고 소설가 배수아가 번역한 현기증, 감정들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예.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토성의 고리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여행을 하면서 떠오르는 상념들을 여러 가지 상상력과 역사적인 사연들을 함께 엮어놓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깊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수아가 번역한 현기증 감정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쉬는 동안에 꼭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20페이지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의 동선을 조금 파악하시고 나면은 여행의 길목에서 만난 수많은 사연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이게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 줄로 압니다. 예,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2014년에 나온 작품이군요. 현기증 감정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